of the Pride's territory. And blunder.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자와 하이에나의 짜릿한 전투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자와 하이에나. 언뜻 보면 사자가 우세해 보이지만 하이에나도 쉬운 상대는 아닙니다. 순발력, 집단성을 바탕으로 사냥을 승리하는 하이에나. 사실 아무리 강한 사자도 혼자 있을 때는 하이에나한테 못 이기는 것 같은데요. 천하의 사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군요. 당황하면 침을 흘리나 보네요. 사자는 암컷, 수컷 모두 외수로서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지만 외형은 수컷이 화려하고 멋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자의 이미지는 강렬합니다. 하이에나는 아프리카, 인도, 중동에서 주로 서식하며 보시다시피 무리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소화기관이 좋아서 상한 음식을 먹어도 탈이 잘 나지 않으며 치아는 좋아서 먹이의 뼈도 씹어먹어버리고 시체가 거의 남지 않기에 야생의 청소부라고 불립니다. 시속 약 60km를 속도를 낸다고 하니 엄청나네요. 보통 암사자 한 마리당 하이에나 4마리 정도 돼야 비등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고 숫사자는 하이에나 10마리 정도 돼야 비등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물의 왕 사자가 쉽게 당하지 않죠. 하이에나들도 그걸 아는지 아무리 동료가 많더라도 쉽사리 덤비지 못하는군요. 누가 먼저 목을 무느냐, 누가 먼저 목뼈를 부러뜨리느냐에 엄청난 신경전을 보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자도 동료가 없으면 당하기 쉽사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동료의 최강자는 사자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자를 보면 하이에나가 대단하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울음과 함께 사자를 노리는 하이에나. 나의 자존심을 저버릴 수 없는 사자의 한판 승부. 엄청난 전투의 현장을 감상하시죠. 또한 다른 동물들의 전투 현장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mouth. Years. Polar bears and grizzly bears have ruled. But it's taken on more than it can handle. Huh? They could kill it, yes. Ooh, he brought it back. I love it when hyenas get a rest out of the area by wild dogs. Oh!